부처님이 춘향의 집이 이별 자로 나가는 게 왠가 생각 들어온다. 점잖으신 부처님이 대로 들어오나가 있는도 우루무루를 내가 없지만은 예를 생각하니 백명왕은 만고정으로 주양을 이루어있고 항우는 천하 상사로 주미인 어디가 울었으니 나를 갖춘 소장부야 아니 올 수 있겠느냐. 죽고 갈까 다녀갈까 하수로니 울어볼까 치매에 치그리게 울었거나 저를 두고 내가 간다고면 그 행실, 그 기운으로 엉덩이 제절을 할 것이요. 저를 다녀간다 하면 부모님이 말릴 때에 저 못 보면 내가 살 수 없고 나를 못 보면 저 동장 그신이 사시가 도무지라를 저구나 질건으로는 모르고 춘향 본전을 당도하니 그때여 향단이 노정성수복지가 공성하다다가 도련님 얼른 보고 깜짝 번지라 울면서 도련님 민지 오시니까 오늘은 왜 늦었어 우리 아시게 되리요. 전인은 오실 적으담 믿지 여기 성과 무리들 너는 기침 쏘지고 오시는 줄 알겠더니 원하던 우기를 놀래시라고 가만 가만 이루시니까 도련님 아무 대답 이거 없이 대부 나를 들어서니 그때여 춘향어모 도련님 빛나고 반짝 몸실을 장만하다 춘향어모 반기여 손뼉 치고 일어서며 성허우리 사원에 남도 사회가 이게 아질자질로요 불과 밤마도 그건 많은 딸이고 보아하니 도시 도련님 아무 대답 없이 방문으로 들어서니 그때여 춘향이는 조카의 진상 놓고 도련님 빈다고 양나를 우를 놓다 도련님을 만개보고 짐상 물리치고 단순 호치를 여우고 상군 웃고 일어서려 옥수를 잡고를 말이 오늘은 미늦었소 오늘은 착방에서 무신 소이르시노라 일자리가 없었으니 당자가 병들었소 어디서 기상 왔소 반석에로 와주시오 개앉지도 못하시오 도련님 앞에 앉아 약조를 꽉무져서 정신이 혼미인가 입에다가 코를 대고 산긋산긋 맞춰 울며 술래도 아니나니 도련님 뒤로 가 저들에게 손을 넣어서 꼭꼭 눌러보듯 정신에 답을 아니더니
주니 하이가 무시하도요 잡았던 손질을 실질질질로 뒤로 물러다니며 내 색속고 거는 말이 내 몰랐소 도련님 속 내 몰랐소 도련님은 사자부조 춘향나는 주리라 일시풍정을 문지지요 학관좌정이었다가 부모 주님 구족을 듣고 부인을 시비 두고 장가업 방해가 되어서 내눈수가 옳다고 아직으로 와졌는지 소일공돈이 지분 늦게군이 변이 없네 목을 안네 얼굴 대네 짭짤한 울질좀 오직 보지가 싫어